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와 반복과 복습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현대시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죠. 최철수님의 을숙도 철새 도래지라는 작품인데요. 새들이 날아오르고 있죠. 과거에 극장에 가면은 항상 먼저 애국가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을숙도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황지우 시인이 극장에 갔을 때도 그런 애국가 영상이 화면에 나왔겠죠. 자, 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새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애국가 영상과 낭송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지금부터 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극장에 가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그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지요. 간혹 전교생이 줄을 서서 극장으로 가서 문화교실을 가기도 합니다. 중학교 시절, 스타워즈란 영화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애국가가 먼저 나오는데요. 애국가가 시작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화면에 겹쳐서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사가 나올 때면 을숙도를 배경으로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대한뉴스가 나오고 본 영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설 소나기를 읽어봤는지요? 사춘기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지요. 그 작품을 쓴 분이 소설가 황순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황지우 시인입니다. 자, 황지우 시인이 극장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갈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바로 공간적 배경이 극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중입니다. 아직 이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뒤에서 이런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하죠. 선생님 어린 시절만 해도 오후 6시가 되면은
온 거리에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들도 멈추고 사람들도 멈춰져 국기 하강식이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자, 이 부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 어떤 강제에 의해서 애국가를 경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요된 애국심을 드러냅니다. 자, 애국가를 경청한다인데 내가 내 스스로 듣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요된 애국심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거는 반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자리에서 일어남. 자, 영화가 시작 전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자, 삼천리 화려 강산의. 자, 물론 아름다운 자연이긴 한데요. 현실을 사는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화려 강산은 사실은 아름다운 강산이보다 힘든 고달프게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자, 애국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부산에 있는 섬입니다. 섬에서 새들이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자, 군은 무리 되죠.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 떼들이. 자, 갈대숲은 갈대숲이면서도 또 현실입니다. 자, 갈대숲이면서 현실은 이건 상징이죠. 이룩하는 흰새 떼들. 자, 흰새 떼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갈로로 표현한 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요. 아까 억새갈로로 표현한 것은 구속된 존재가 됩니다. 자, 이 구속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가 훌훌 날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겠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 자기들끼리는 새들끼리죠. 자, 새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 새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바뀌었죠. 자, 사람의 웃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새들이 왜 낄낄댈까요? 자,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냉소적입니다. 낄낄댄다는 것은 우리 긍정적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자 냉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자 1열, 2열, 3열 횡대 여러분들 1열 횡대로 회쳐 모여 이런 것 배워봤습니까? 선생님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교 시절에도 교련을 배웠습니다. 총검술도 하고요.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은 거죠. 자, 1열, 2열, 3대는 여러분도 군대에 가면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줄을 맞춰서는 거죠. 자,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에 대한 풍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 떼어메고 새들도 줄을 쭉 맞춰 올라가죠. 자, 이 세상은 억압받고 있는 현실. 앞에 갈대숲도 결국은 이 세상의 의미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 떼어메고 바로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니까 자, 떠나고 싶은 곳이 됩니다. 살고 싶은 곳이 아니고 떠나고 싶은 곳이 되겠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이 세상 밖 어디론가는 어떻습니까? 예, 현실에서 벗어난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이 됩니다. 자, 이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이상이라 하죠. 이상과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자, 화면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 자, 새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새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 자기들끼리와 대응되죠. 자기들끼리 끼룩끼룩대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갔잖아요. 자, 낄낄대면서. 낄낄대면서는 뭐 조롱, 냉소 이런 의미가 있었죠. 자, 새들과 같은 소리입니다.
깔죽대면서. 자, 낄낄댄다, 깔죽댄다도 이것도 우리 긍정적 의미의 의의는 아니죠. 자, 이 부분은 새들처럼 현실을 조롱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도 이렇게 구속되고 억압되고 힘든 삶의 현실을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자, 획일화되는 모습이죠. 새들도 줄을 쫙 맞춰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자, 한 세상은 부자의 현실, 자, 떠나고 싶은 이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앞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하고 똑같죠. 자,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날아갔으면. 자, 새들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날아갔으면이죠. 자, 우리도부터 갔으면, 이 부분은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떨까요? 날아갈 수 없겠죠.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자, 하는데, 자, 전한이죠. 생각에서 다시 애국가로. 지금 애국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새들처럼 날아갔으면 하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애국가로 돌아온 거죠. 기리 보전하세로. 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지 보전하세. 자, 애국가의 끝부분이죠. 애국가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새들은 날아가 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자, 보전하세는 결국은 획일화된 군사문화가 판치는 독재 정권의 보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요된 조국이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다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구속과 억압된 현실 속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 끝나면은 영화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새들은 날아갔지만 우리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저앉는다죠. 좌절감입니다. 절망감이고요. 자, 화자가 처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주저앉는다입니다.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다. 우리 주저앉는 것은 정말 실망하고 힘들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다시 자리에 앉음입니다. 화자의 이상과 좌절입니다. 극상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그것이 좌절되는 아픔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갈래입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로운 형식이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죠.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죠. 풍자는 비꼬온다는 뜻입니다. 자, 참여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현실의 사회의 어려움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적이 됩니다. 특징입니다. 애국가 배경 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억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복법, 반호법과 대조적 상황으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풍자와 좌절감입니다. 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행은 애국과 경청이 되겠죠. 자, 3에서 10행은 자유로운 새들의 비상입니다. 아마 부럽죠, 이거나. 11에서 16행은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17에서 20행은 화자의 이상과 좌절입니다. 화자의 새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화자는 현실에 구속되고 있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존재죠. 따라서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제히, 1열, 2열, 3열 형대, 대열. 자, 전부 다 줄을 쫙 맞추고 있죠. 예, 획일적 군사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군사 독재하의 우리의 조국입니다. 따라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주저앉는다의 정서는 예, 군사정권이든 1980년대의 현실이 주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극장 문화는 지금의 극장 문화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먼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경청해야만 했습니다. 자, 애국가 경청입니다. 화면에는 우리나라 이곳저곳의 풍경을 담은 영상이나 체육인이나 산업 노동자 등이 경기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일하는 영상 등이 이어 나왔습니다. 자, 풍경과 일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을숙도 갈대 수비로 철새들이 날아오르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새떼는 그 철새들이다. 자, 을숙도에서 날아오르는 새들입니다. 자, 애국가 가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애국가는 아름다운 강산과 우리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지 못한 현실과 비교되면서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시가 되겠죠. 기륵과 길길에서 받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적 현실에 있는 화자를 비난하는 듯 하죠. 자, 기륵과 길길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뭔가 조롱하고 냉소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따라서 냉소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자, 이 시의 제목은 새들처럼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고 그런 현실에 갇힌 이들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환멸감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자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냉소와 환멸은 당연히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소와 환멸의 아래에 자신을 성찰하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자, 화자는 냉소적인 현실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현실에 뭐 길들여지거나 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과 좌절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행은 애국가가 끝나면 전부 다 앉았죠.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저앉는다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억압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